본의는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 싸우시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선친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울산 정말 잘 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에게 3선 의원의 기회를 준 남구 을을 선택했고 또다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4선 의원 반열에 오른 김기현 당선인은 이제 울산 지역 최다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울산 출신 4선의 김기현 의원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중도 확장을 위한 당의 쇄신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이 잡으려고, 김기현이 악착같이 죄 덮어 씌우려고 주변을 탈탈 털었는데 영장을 경찰에서 무려 39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셋값 미친 듯이 날뛵니다. 서민들의 희망 다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 권력 가진 자들만의 특권과 반칙일 뿐입니다. 원내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20대 대선이 끝났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그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맡겼을 때 전국단위 선거를 이기더라. 가령 저 같으면 원내대표를 맡아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당, 그, 이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선거를 민주당을 꺾고 이겼단 말이죠. 네. 아, 그, 저 사람에게 맡겨봤더니 큰 전국당에서 이기더라. 뚝심과 배짱으로 대선 승리를 일구어낸 김기현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북 전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연대와 포용 그리고 당평을 통해서 연포탕 잘 끓여서 국민 대통합, 우리 당내 대통합 이루어서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고 약속한 저 김기현, 연포탕의 고향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김기현이 청년 결백기 때문입니다, 여러분.